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글쎄요, 저는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참 비서실장 찾는 게 뭐 이렇게 요란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장관의 참선 의원을 지냈던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또 뭐 정무 수석 역할을 또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정말 주소 없다는 게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 조언자랍시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대통령마저도 또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인사가 말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진짜 제가 다 답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글쎄요, 저는 돌려받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어쩌면은 뭐 상에 해당하는 직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인사겠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지 않다.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저는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 사리판단마저도 안 되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되면은 저는 그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매번 일정 잡을 때 어디 시장으로 또 모시고 가고 그 시장마저도 안 되면 서문시장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민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좀 비서실장과 총리에 포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에 고려되지 않는 비서실장이라면 어떤 분을 요구하신 말씀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답할 텐데 제가 대통령께서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홍준표 총리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총리직을 실제 홍준표 시장에게 식사자를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하셨다면은 아마 홍준표 시장이 거절하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얼마나 지금까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자세를 바꿔낼 수 있냐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제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도 하나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리를 열어줄 공간을 열어줄지를 먼저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그 민심을 잘 아는 인사에게 접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믿겠죠. 본인이 그러면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안 믿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우선 큰 틀에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를 운영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장관에 대한 추천권, 임명권을 책임 총리에게 부여하겠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어떤 선언적 조치들이 있은 다음에야 천하의 인재도 가가지고 역할하겠다는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민심을 알고 훌륭한 총리나 비서실장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한다 한들 그분들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어떤 명시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천명이라는 게 없으면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대통령에게 왜 맨날 제가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부터 선행하고 나서 선하의 인재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같이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게 명확한 상황 속에서 말만 믿고 어떤 명시적 조치 없이 말만 믿고 대통령이 어떤 제안했을 때 그 자리 받아들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자리의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라면은 대통령 뜻부터 어느 정도는 돌려세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의 그런 절차 없이
선뜻 냉큼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